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은비. 뭔가 결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뒤를 살피네. 어? 어?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두 발로 서서 중심을 잡은 채로 앞발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 뻗고 뒷발도 한번 그 한 발짝씩 번갈아 뺐다 놨다. 야,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저 보세요. 아싸. 우와, 저 보세요. 야, 신기하네요. 아, 신기하다 진짜. 와, 춤을 추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춤추는 공예가 있다면서요? 예, 이쪽에 안쪽으로. 은비야. 이름 이쁘네요. 은비야. 아, 바로 이 고향인가 봐요. 근데 낯을 많이 가리네요. 은비야. 성격이 어찌나 소심한지 주인이 불러도 오지 않고 오히려 숨어버리네요. 은비야, 어디 가니? 아, 자꾸 따라오지 마세요. 쑥스럽단 말이에요. 아, 은비 너무 귀엽네요. 저 고양이가 춤을 춘단 말이에요.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네. 이 집에는 은비 외에도 고양이가 네 마리가 더 있는데요. 먼저 애교 만점인 초코. 초코와 동갑내기 타투도 있죠. 다른 고양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싸울 때 바로 끼어들어 힘을 과시는 서열 1위 공주, 바로 은비의 어미입니다. 아, 끝으로 서열 1위인 은비 엄마와 대적할 만한 유일한 상대인 윌까지. 아, 윌. 아, 윌하니까 불태려 윌이 생각나네요. 고양이들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요. 쥐 낚싯대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다른 고양이들과는 달리 은비는 혼자 멀찍이 앉아만 있어요. 춤출 기미가 전혀 없는데요. 은비는 거울 앞에서 춤을 추거든요. 네. 거울 앞에서 춘다고요? 네. 그래서 제작진은 거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은비가 춤을 출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어, 은비가 거울 앞에 나타났어요. 아, 바로 춤을 출래나? 아, 출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그냥 가버리네요. 아하, 이 과연 은비가 언제 춤을 출까? 이거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요, 2, 30분은 계속 춘다는 은비인데. 아, 근데 벌써 시간이 3시간이나 경과가 됐습니다. 정말 사람 애타게 만드네요.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안 추네요. 결국 거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 은비야, 왜 너 오늘 춤을 안 춰? 왜 기다리시는데? 빨리 와서 춤 좀 보여줘. 빨리 나와봐. 아, 은비야, 난 나와봐. 누가 보고 있으면 절대 나와봐. 못 쳐요. 내 성격 알면서. 카메라만 두고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서 관찰을 시도해봤죠. 아, 이번엔 정말 은비가 춤을 출까요? 은비야, 이번엔 꼭 좀 한번 좀 쳐줘. 난지 은비야, 부탁이야, 응? 아. 거울 앞으로 가요. 어? 섰다! 어, 섰다. 아, 아니네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은비. 뭔가 결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뒤를 살피네. 어? 어?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두 발로 서서 중심을 잡은 채로 앞발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 뻗고 뒷발도 한번 그 한 발짝씩 번갈아 뺐다 놨다. 야,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저 보세요. 아싸. 우와, 저 보세요. 야, 신기하네요. 아, 신기하다 진짜. 와, 춤을 추네. 정말 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죠? 네, 최초 공개 고양이계의 이효리 탄생. 어, 허리 봐요. 허리 라인이 S 라인이에요.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고양이도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형적인 일반 고양인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이거 콩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개들처럼 앉아 있질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뒤로 제키면은 고양이들은 이제 싫어해요. 그리고 이 다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허공에다 젖는 행동을 하질 않아요. 일단은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덤분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는 춤을 출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혹시 점프할 때 모습이 춤으로 보이는 것? 하지만 뒷발이 동시에 떨어지지 은비처럼 한 발씩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보통 고양이는 은비처럼 두 발로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요.
혹시 저 손동작이 발톱 긁기와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깃발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은비의 동작은 고양이의 습성을 춤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춤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난 1월 은비가 춤을 추고부터는 발톱 긁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톱 긁기는 발톱을 정돈하고 영역을 표시하는 고양이의 습성인데 은비는 왜 발톱 긁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마도 말이에요.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행동이 발톱 긁기의 또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봐도 은비의 앞발 동작은 발톱 긁기와 좀 매우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은비가 발톱 긁기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은비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봤습니다. 서열 1위와 4, 5위가 같이 밥을 먹는데요. 서열 3위인 은비는 밥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기존 서열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서열 4위인 타투가 은비를 공격까지 하네요. 타투의 맹렬한 기세에 은비는 도망가기 바쁜데요. 이제 서열이 최하위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타투나 초코가 어린데 좀 혈기가 왕성할 때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근데 은비한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요. 어미가 서열 1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글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지금 은비 엄마는 요즘 은비는 뒷전이고 서열 5위인 초코에게 젖까지 먹이면서 저봐요. 아, 저렇게 지극정성입니다. 아우, 이럴 수가. 아, 외로운 은비. 서열 다툼에서 뒤처져 은비는 점차 자기 영역을 잃어가는데요. 이제 거울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어미마저 외면한 상황에서 은비는 외롭게 춤에 몰두를 하네요. 아, 외로워. 아, 외로워. 난 춤을 출 거야. 외로워. 외로워. 그런데 은비가 왜 꼭 거울 앞에서만 춤을 출까요? 그래서 거울 한번 돌려봤는데 거울 앞으로 이제 다가와서 거울이 아닌 곳에서 과연 춤을 출까요? 궁금하네요. 예. 춤을 출... 아... 출든 말든... 다시 한번 벽을 잡고... 아, 아니네요. 아, 이상하다. 왜 없지? 거울을 돌려놓자 춤을 추지 않는 은비. 그렇다면 다른 고양이들은 거울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거울 앞에서 춤을 추기는커녕 아예 거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우, 지루해. 아우, 기지개나 펴자. 아우, 은비는 뭐가 재밌다고 그건 날 거울 앞에서 난리야. 아우, 심심해. 발톱이나 갈자.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유독 거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장님. 그리고 반년 전부터 시작된 춤이 혹시 몸의 이상 때문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춤을 출 때 앞발과 뒷발이 번갈아 움직이는 것이 혹시 신경 이상은 아닌지 검사했지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거울을 보고 얘도 자기 자신으로 판단하잖아요. 다른 고양이로 판단을 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관절이라든가 정신적인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행동이 좀 억제되죠. 좀 더 다른 고양이들하고 집에 있는 고양이들하고 친근감 있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이 지 성격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집에 오자마자 은비 주인은 외로운 은비에게 단짝 친구를 만들어주려는 작전을 폈습니다. 일단 서열 경쟁이 심한 고양이들로부터 은비를 분리시키고 은비를 돌보지 않았던 어미한테서도 떼어놓았어요. 은비한테 잘해주고 고심 끝에 알았어. 은비의 단짝 후보로는 평소 괴롭히지 않았던 동갑내기 윌이 결정됐습니다. 아무 방해꾼도 없는 둘만의 데이트. 처음엔 약간의 그 어색한 느낌? 예? 예? 하지만 서서히 장난을 치기 시작하네요. 쑥스럽게 왜 그래? 일로 와. 따라오지 마. 아우, 몰라 몰라. 반갑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하나 둘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춤추는 고양이 은비야. 이제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놀아야 돼.